선생님. 언니 이분 누구셔? 어. 코디입니다. 헬스장 코디 조 선생. 선생님 헬스장을 1년치 끊어도 3일밖에 안 가게 됐어요. 어머니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합니다. 물론 믿기야 믿죠. 어머님 헬스장 안 다녀서 날갯살이 이렇게 흔들려도 감수하시겠습니까? 조 선생 단백질 쉐이크 그만 흔들어. 아닙니다. 그냥 헬스장 다니겠습니다.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절 믿고 헬스장 회원권이 12만 원이고 운동복이 45만 원이 나와도 감수하시겠습니까? 헬스를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돼도 감수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. 어머니. 네. 조선생 단백질 쉐이크랑 닭가슴살 놓고 가. 그럼 어머님 이만. 닭가슴살! K! 어? K니? 닭가슴살! 안 돼! 안 돼! 먹지 마! 안 돼! 안 돼! 닭가슴살이다! 닭가슴살 다 뺏겼어. 하여튼 유난 무슨 몸을 만든다 그래? 몸 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셋째 만들 생각이나 해. 어머! 어머! 하여튼 유나는 예사왔어. 어머머? 우리 빨리 자리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사랑이 넘쳐날 때 춤이 빠질 수는 없겠죠? 뮤직 큐! 어머머머머 Sometimes